집안에 불이 나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119에 신고하는 거겠죠. 하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구는 이런 기본적인 신고조차 하지 못해 큰 화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청주시 문희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주택은 오지마을에 위치한 외딴 집인데다 집안에는 70대 할머니 혼자였습니다. 이 불로 건물은 모두 전소됐지만 그나마 더 큰 화를 막은 건 버튼 하나로 소방대원을 부른 할머니의 신속한 대처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두 달 전 방에 설치해 놓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화기에 119 신고 버튼을 눌러 위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비상벨 누르고 119 누르고 이렇게 하고서는 문이면 연기 소전노라고 그렇지만 그냥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말하고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화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 상황을 곧바로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집안 곳곳에 활동감지기와 출입문 감지기 등을 설치해놓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인식되면 소방이나 전담관리사에게 호출이 가는 것은 물론 본인이 직접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났다거나 뭐가 났다거나 하면 여기서 가르쳐주니까 이게 마음이 편안히 이제 들어놓지 뭐. 지난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보급하고 있는 건데 현재 청주에서는 2,5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이제 치매 고위험군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등 홀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맞춤형 장치가 위기 상황 속 노인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